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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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일 선물을 사달라고 그랬어. 그럼 언니가 이거 찐득찐득한 거 먹지 말랬어. 언니 때문에 이거 빼주면 언니가 찐득될 거 아니야?
우리 방학 때 간곳 돌아고 했잖아. 갈 거야, 갈 거야. 어디로 갈 거야? 그래, 난 거야. 안경을 쓰려는 할 수만 그것도 바로 안경을 근데 언니 안경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야? 내 신발이 쏟은 고등어에 난 내일 바로 신고 가야 돼. 나는 내일 가야 되는 걸 수련해야 돼. 근데 나 수련해서 핸드폰 뺐는데 몇 배지? 그럼 밤에 어떻게 하라고? 그럼 21시간 몇 시야? 21시간 몇 시야? 몇 시야? 9시에 자라고? 아빠 두부가 먹어. 언니 왜 오징어랑 안 먹어? 야, 오징어 먹어. 난 찐득찐득한 거 못 먹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먹어. 싫어. 근데 오징어 찐득찐득하면 안 되네. 언니 이 노래 베로베이썸이 불렀었거든? 아, 이 노래가 아닌가? 아, 나 고태태 아이들 서바이벌에서 나온 그 톡도 근데 아이들 서바이벌에서 하는 사람들은 해체해? 빨리? 근데 아이들 서바이벌에서 나온 사람들은 빨리 해체해? 진상 먹게 할까? 응? 꼬랐냐? 언니가 덥다. 꽃게다, 꽃게. 꽃게 안 먹어. 이거 내가 먹는다. 몰라 그랬잖아. 너는 몰라 하면
순정이 오셨잖아. 이거 먹고 어디 갈 거야? 안경 맞고 갈 거야? 응. 아니 언니가 언니가 신발 골라줘야 돼. 나 2시에. 맞아. 아, 신발부터 맞추면 안 돼? 집에 가서 막 그 신발 사야 돼. 신발이 더 중요한데? 안경 뭐? 뭐라고? 이 안경 또. 하니까 그럼 그냥 병원에 갔다 올게. 응.